네, 멀리 똑바로 치기 위해서라고 하면요. 중요한 거는 원플레인 스윙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할 줄 모르셔도요. 이해만 하셔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은 원플레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요. 측면에서 봤을 때 샤프트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봤을 때요. 그대로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그대로 이 라인 그대로 올라가거나 또는 이 라인 살짝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런 테이크어웨이 연습을 할 때 그대로 빠지더라도 손을 쓰면서 약간 인사이드 안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번 원플레인 스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부터 탈락을 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샤프트를 봤을 때 샤프트 라인 그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클럽 페이스와 공이 마주보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빼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마주보지 않으면서 헤드가 열려 들어오면서 인사이드로 빠진다거나 하지 않도록 클럽 페이스와 공이 마주본다라는 느낌으로 약간은 조금 멀리 앞쪽으로 빠진다는 느낌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어 놓고 백스윙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다운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인아웃으로 바깥쪽으로 치기 위해서 손을 바깥쪽으로 2시 방향 쪽으로 내온다고 하면은 또 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갈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윙을 잘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자꾸 인아웃을 2시 방향이 아닌 12시나 1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클럽 페이스가 어드레스 했을 때처럼 스퀘어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요. 골프백이나 벽에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제가 골프백을 좀 활용을 하다 보면 자, 이렇게 앞에다가 살짝 둡니다. 자, 골프백 다들 있으시잖아요? 한번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골프백과 클럽 페이스가 마주보게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주고 백스윙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하나의 길로 내려오기 위해서 살짝 스퀘어로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로만 만들어, 이게 하나로만 길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요.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는 네, 이런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첫 걸음마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걸음마부터 내가 뒤쪽 안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클럽 페이스와 공이 마주보게 그래서 내가 측면에서 샤프트 라인대로 그대로 헤드가 빠지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다운스윙 할 때 인위적으로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도록 그대로 앞에 골프백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헤드가 스퀘어로 들어오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 처음 스타트, 테이크어웨이부터 다운스윙까지의 헤드의 길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요. 멀리 똑바로 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내가 첫 걸음마부터 반대로 가진 않는지 안쪽으로 가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다운스윙 때도 몇 시 방향보다는 내가 공한테 헤드가 왔을 때 스퀘어로 들어오는지 체크만 해주신다고 하면요. 멀리 똑바로 치실 수 있습니다.